지금 강호진 이사장님이 예. 독립된 외청으로서의 관광청 예. 이 표현이 없었어요. 공약할 때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 정치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예. 예. 자 이건 명확하게 만백성이 다 예, 예. 제주도에 대한민국 정부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서 별도의 외청을 하겠다라고 다 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이 공약한 것 중에 이행이 안 되는 공약들이 늘 어느 정부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문제가 예. 어떠한 데서 장애가 있다 그러면 예. 그거를 돌파할 수 있는 정책적인 의제나 논리를 우리 스스로 개발하는 것도 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시사 전망대 시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주 대한 연구 공동체 강호진 센터장 나오셨고요. 현덕규 변호사께서 개인 사정으로 오늘 자리를 비우셔서 장성철 요즘 그 대통령실 비판 많이 하시는 그 시사 평론가 말고 제주가 나 제주의 자랑. 예. 국민의힘 전 도당 위원장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소리가 너무 커서. 예, 예. 제가 좀 조정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이어폰 소리가. 아이고, 예. 그저 처음부터 민원이 들어와서 잠시 후에 제가 이거 저그 말씀하시는 동안에 정리를 좀 해 드리도록 하고요. 네. 자, 일단 장 위원장님. 예. 스튜디오에서 뵙기는 꽤 오랜만이라서.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역 활동 삼합구형 아파트 임대 아파트 문제 때문에 시간 좀 많이 썼고요. 그리고 제주 서부중학교 신설 문제 때문에 예, 예. 현장 좀 많이 다니고. 그것까지 하셨습니까? 예? 그것까지 담당하셨습니까? 거기는 지역구 벗어나신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시민운동을 90년대 하셨잖아요. 예, 예. 하다 보니까 네네. 지역에 어려운 문제들 이렇게 상담 오시는 경우도 있고. 아, 예, 예. 그래서 법적인 거, 제도적인 거 분석하고 예. 조언 드리고 아. 그런 것도 운동 열심히 해서 예, 예. 예, 몸 관리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그 땀 흘리는 장면이 많이 올라와서 예. 요새 어디죠 출전하시나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유튜브 채널을 바꾸셨습니다 이름을 아 예, 예. 장성철 TV 약간 밀려가지고 예. 아 그저기 장성철 TV를 아 요새 전국이 하도 뭐 이렇게 요란하니까 예, 예. 제가 잘 나는 서울의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께서 예. 언론 노출 빈도가 뭐 한 몇십 배 늘어난 것 같아요. 그분 요즘 워낙에 용산과 각을 많이 세우셔가지고. 그런데 저는 그렇죠. 예전에 장성철 TV 유튜브 딱 치면 예. 적게 올라왔는데 맞아, 맞아. 안 나와 이제. 아이고. 그래서 오늘 오전에 예, 예. 유튜브 이름을 제주 장성철 TV로 바꿨는데 그렇게 예. 치면 딱 나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눌렀습니다. 아니 그 센터장님께서 깨알같이 또 홍보를 해주시네요.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선배님이셔가지고. 예. 아 예. 자 일단. 장 전 위원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 아니 요새 그 저 뭐 가끔 긴급 성명도 발표하시고 예. 엊그제인가요? 그 한전 앞에서 또 기자회견 하시고 1인 시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예. 그 뭐 전기요금 때문에 했는데 예. 그 10월 1일 전기요금을 9월 30일 전날 예, 예. 한전에서 전격적으로 올렸죠. 인상안을 발표했는데 예. 이게 많은 분들이 들으면 아 그럴만하다라고 논리적으로 보이게끔 예. 한전이 발표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 농사용, 산업용, 일반용, 주택용, 가정용, 교육용 이런 업종별 전기요금이 있는데 예. 똑같이 4월 1일 대비 10월 1일이 4.9원이 올랐어요. 아 일률적으로? 예, 일률적으로 아. 금액만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 다 같이 형평성 있게 올랐다 예.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예. 근데 농사용은요. 예. 제가 아무래도 좀 이상해요. 이게 일률적인 게 과연 공평한가 해서 예. 계산을 해봤는데 예. 1월 1일 요금 대비 농사용은 9.8원이 올랐고요. 아~ 그러면 산업용도 9.8원이 오르는 거예요. 예, 예. 일률적으로 금액이 똑같이 오르니까. 그런데 예, 예. 인상률로 계산을 하니까 농사용 값 같은 경우는 1월 달 대비 네. 59%가 올랐고. 예. 농사용 을은 26%가 올랐고 산업용 을은 8.9%가 올랐고 예, 예. 그게 결론적으로 농사용 을 같은 경우는 뭐 양식장 이런 데 해당되는데 거기는 한 3.2배가 오른 거예요. 산업용에 비해서. 예. 그리고 시설 하우스 있잖아요. 예. 그런 또 양돈장 이런 데 예. 그런 데는 6.6배가 오른 거예요. 얼핏 평등하게 오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게 올렸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뭐 예. 뭐든지 인상을 할 때 인상률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예.
일률적으로 조금씩 올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저는 1차 산업에 대해서 이거 눈속이 만 거다. 특히 제주도가 1차 산업이 지금 워낙 높잖아요. 예, 예. 여긴 서울도 아니고 대구도 아니고 대전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지역 한 정치인으로서 제주 지역에 1차 산업의 도산은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한 이틀 동안 자료 한전에 들어가서 다 분석했어요. 예. 그랬더니 그게 나오더라고요. 아, 예. 한전에서 싫어했겠네요. 아, 뭐 분석하는데 뭐 저가 저의 동향을 한전에서 아는 없으니까. 센터장님께서도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성철 전 위원장님 말씀에 100% 동감하고요. 예, 예. 어쨌든 농어민 단체 중심으로 해서 긴급하게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한전에서 요즘 뭐 한전이 워낙 많이 두들겨 맞고 있잖아요. 예. 어렵긴 한데 또 잘 되다 보면 또 개선할 점이 있긴 있죠. 이거는 정부하고 차원이 다른 게 1월 1일 요금 대비 4월 1일 날 올렸거든요. 예, 예. 그때 4.9원을 올렸어요. 그 4월 1일 대비 이번 10월 1일 올린 게 4.9원을 올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한전에 어떤 그 관리자나 이런 쪽의 그 움직임에 대해서 예. 정부가 전 정부든 지금 정부든 난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거다. 예, 예. 한전한테 눈속임 당한 거다. 예. 그런 생각이만 드는 거예요. MBC 앞이 한전인데 제가 예. 야간 집회 신고 해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나란히 시위하시는 모습도 제가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어떤 뭐 근황 관련해서 좀 여쭤보다 보니까 지금 뭐 전기요금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그렇죠. 농어민들께서 관련해서 굉장히 힘들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앞으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좀 사회적으로 모색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예. 경영 원가가 갑자기 1년도 안 되는데 60% 올랐어요. 예예. 예. 경영 어렵거든요. 관광청 얘기 지금 안 하려고 지금 계속 이거 전기 얘기하시는 겁니까 혹시? 빨리 넘어가야지. 아니 이거 한번 저희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전기 문제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네. 예. 자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관광청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관광청 제주에 관광청을 신설한다는 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었거든요. 제주 네. 관련 공약이었는데 여러 차례. 예. 오늘 근데 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서 뭐 대변인이 또 발표도 했는데 예. 이거 정부 조직 개편안에 없다 얘기가 나오는데 없는 거 맞습니까? 근데? 일단 정부 조직 개편안은 최종 그 버전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예. 뭐 국감 기간에 이제 저기 뭐냐 국민의힘 대표께서 예, 예. 발표할 예정으로 돼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예. 관광청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심상치 않게 자꾸 이게 안 줄 것 같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거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궁금해들 하시던데 혹시 장 위원장님 내부에서 들으신 얘기 없습니까 이거? 일단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예, 예. 이미 인수위 때 윤석열 예. 인수위 때도 그 정부조직법 개정한 이제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었는데 예. 여가부 폐지를 또 정부 대통령이 공약이기 때문에 예. 그거 포함 관광청 신설은 한둘도 없었거든요. 예. 그런 정책적 기조가 사실은 계속 이어져 왔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수위 때부터 없었습니다. 애초에 생각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후보 때는 계셨는데 예. 인수위 자체에서도 백서를 뒤져보더라도 예.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독립된 외청으로서의 그런 기능을 가진 조직 예. 개편안은 없었습니다. 지금 강호진 이사장님이 예. 독립된 외청으로서의 관광청 예. 이 표현이 없었어요. 공약할 때요. 아 근데 관광청 신설이면 자 들어봐요. 만백성이 또 이제 근데 모두가 사실은 외청이라고 아니, 인식을 하고 제가 사실은 예, 예. 그 대선 때 네네. 윤석열 아, 예, 예. 윤석열 후보의 선거 공약을 배달하는 캠페인을 했어요. 예예. 예. 예, 기억납니다. 예, 예. 그런 근데 그 중에 제가 관광청을 제가 못했어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예. 개념이 확실하지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하 여기서 지금 그래서 힌트가 안 맞네요. 3월 8일 날 예. 그 투표 전날이죠. 예. 윤석열 후보가 동문 노타리에 와서 제주 유세를 하고 가세요. 예. 그때 연설한 문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주에 예. 관광청을 설치해 예. 제주의 관광이 그냥 먹고 노는 관광이 아니라 예. 자연사 문화 인류학을 배우는 예. 수준 있는 관광지로 탈바꿈시키겠다. 이거에 대한민국 관광을 위한 거예요? 제주의 관광을 위한 거예요? 아니 그거는 또 이제 아니 저는 예, 새로운 논쟁으로 아니 그래서 예. 제가 그때도 이게 아까 이사장 말씀대로 관광청하면 예. 이거 중앙부처의 기구를 만드는 건데 근데 잠시만요 저희가 제주 관광에 대한 얘기만 하시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저 그랬어요. 팩트 체크 조금만 할게요. 예. 사실 그 국민의힘 제주도당이나 이제 뭐 국민의힘 도당에서 아니 저 국민의힘 중앙당에서 발표한 그 공약 관련해서 보면은 제주 맨 위에 관광청이라고 그게 나와 있었거든요. 앞에 제주자 붙여 있지 않아요? 예? 제주관광청이라고 붙여 있지 않았어요? 아니요, 관광청을 제주에 설치한다고 관광청, 예, 관광청을 예. 제주에 설치 이렇게 나와 있고 예.
웹 잡아도 있었고 또 그러니까 제주 관광청이라고 했다면은 만약에 그 이제 그 장성철 전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네. 관광청을 제주에 설치한다라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계속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중앙부처에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네네. 중앙부처에 관광청을 설치하는 걸로 이해를 계속 해와서 예예. 지금 이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이제 결국은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예. 관광청의 부분은 2008년에 예. 관광 3법이 제주도로 이양이 돼요. 아, 그건 다 그러니까 예, 제주 관련된 그 관광청이 제주만 또 관할하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뭐 전체를 좀 관할하는 그 대한민국의 관광을 관할하는 관광청을 예. 제주에 설치하겠다라는 걸로 다들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예. 지금 다른 얘기가 좀 아, 다른 얘기가 예. 아니고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 정치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예. 예. 자, 이건 명확하게 만백성이 다 예. 제주도에 대한민국 정부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서 별도의 외척을 하겠다라고 다 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또 이렇게 딱 읽어버린. 예, 예, 예. 아니, 저는 지금도. 아, 그래요? 그때도 지금, 그렇게 이해를 안 하셨단 저도 말씀이세요? 그때도 혼란스러웠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근데 제가 뭐 이런 방송 나와서 실없는 말을 할 수는 없고. 예, 예. 어쨌든 중앙정부의 문화관광부에서 예. 독립해서 외청으로서의 관광청. 예. 그걸 허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걸 그러니까, 공약으로 알고 있었다는 예, 얘기죠. 예, 예, 예.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예, 예. 왜 이런 정책적 혼선이 현재 일어나고 있느냐 예. 하는 부분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뚜렷하게 기억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동문노타리 유세 가서 윤 후보님이 당시에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연설하는 걸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잠깐만요. 네. 그러면 만약에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한다면은 그게 굳이 대통령의 공약에 들어갈 필요가 있었겠느냐라고 아마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쓸모없는 공약이죠. 뭐 그 정도 수준이면 이미 제주도 관광공사도 있는데 굳이 뭐. 아니죠. 지금 어떤 문제가. 저는 근데 예, 예. 관광청 설치 권한. 지금 현재 제가 그 예를 제주도에 예. 예, 관광청을 설립해서 제주에 배치한다. 예. 여기에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혼선이 있는 이유가 뭘까라고 고민했던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예. 예, 제주 지역에 관광청을 만약에 현재 혼선이 있다면 예. 중앙부처에서 누가 반대할까? 예. 이걸 생각해 보는데 저는 관광공사라고 봐요. 문체부에서 지금 뭐 반대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문체부보다는 그게 거기에 한 단계 더 깊숙이 들어가면 한국 관광공사일 거라고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 관광청이 생기게 되면 예. 관광공사하고 기능이 거의 80-90%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어쨌거나 그러면 정부 내에서도 지금 이견들이 있다고 나오는 것은 주체가 어디든 간에 지금 예. 있다는 얘기는 나오고 있고요. 아니 근데 그게 표만화된 건 아닌데 예. 예. 제가 보기에는 관광공사가 자기들의 어떤 존재 기반이 흔들릴까 봐 조직적 예.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예. 이런 판단을 저는 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혹시 반박하실 내용. 그러니까 기본 대전제가 예. 관광청 공약이 없었다로 시작해버리니까. 아니요. 예.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제주도 관광청은 공약이 아니죠. 공약이 아니죠. 잠깐만. 그러면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는 왜 이런 혼선이 오고 있느냐. 자 위원장님 마이크 쪽으로 얘기해 주시고 예. 그러면은 공약이 그 제주 관광청이 외청으로 설립되더라도 공약을 이행한 것이고 그게 아니라 뭐 제주도 산하의 그 관광청으로 들어오더라도 그것도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다. 아니, 이렇게 이해하면 보세요. 됩니까? 윤석열 정부가 예, 예. 들어서고 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유독 예. 공약 이행에 대한 언급들이 계속 없었어요. 맞아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예. 관광청이라고 하는 것이 뭐다, 개념이 뭐다. 그러면 정부 내에서 아직 개념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 저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예. 문체부 산하의 예. 독립된 외청으로서의 관광청 아닙니까? 네. 그죠? 요구라기보다는 대통령의 공약으로 알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 공약인데 그 공약이 이행이 되는데 왜 네. 이런 혼선이 생기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알고 대처를 하는 게 맞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제가 아까 핀트가 좀 안 맞았다는 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는 대처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잖아요. 아, 우리가 제주도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이 방송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주도 방송인데? 공영방송이니까 그럴 수 있죠. 전 그런 차원에서 왔고 그러면 우리가 네. 이 문제를 무조건 우리의 주장만을 할 게 아니라 중앙부처의 입장에 어떤 혼선이 있는지를 자세하게 알고 그거에 대해서 좀 효과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맞지 예. 않느냐. 예를 들면 아까 윤석열 후보의 그런 발언에도 불구하고 예.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독립된 외청으로서의 관광청이라고 그동안 얘기했고 예. 중앙부처에서도 그런 쪽으로 얘기해 왔는데 갑자기 문체부에서 지금 제주도 산하 기관으로 지금 격화시키는 그런 구상들이 예. 나오고 있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근거가 뭐냐? 문체부에다 예. 확인해 보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저렇게 생각한다 하는 것들을 비교하면서 논리적으로 저 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부분은 그냥.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공약 당연한 그 설치 공약인 줄 알고 있었던 분들에게는 그 한 단계가 좀 더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왜 다른 지역에서도 이 관광청을 유치하려고 지금 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가 이해가 좀 되는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한국관광공사의 본사가 네. 강원도 원주에 있어요. 예. 근데 만약에 관광공사의 기능을 거의 가져가 버리는 관광청이 생기고 예. 그게 제주도로 오는 것이 확실시 되면 예. 관광공사가 반발하고 강원도가 반발할 겁니다. 그건 뭐 내부 사정인 거고. 예. 아, 내부 사정이 아니죠. 국가적인 의제에서 아니, 상당히 중요한 변수라고요. 관광공사랑 관광청은 다른데 말씀대로 관광청이 생기면 관광공사의 기능이 대폭 축소되는 건 다 아는 사실인 거죠. 다 아는 게 아니고 실제로 네. 그게 논의가 안 됐거든요. 중앙부처에서도 그런 부작용이 있는 거에 대해서 공론화를 안 하는 거예요. 부담되니까. 공약을 하지 말았어요. 잠깐만. 그러면 그 대처의 그 하나의 방안으로 지금 송재호 의원이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잖아요. 제주에 네. 관광도 네. 설치하는 거. 이것도 송재호 의원이 어느 정도 이 부분을 좀 인식을 하고 먼저 선제적으로 발의한 저는 그 발의 전에 며칠 예. 전에 문체부 직원까지 포함해서 예예. 간담을 했었습니다. 예예. 근데 회의록 제가 받아보진 못했는데 예. 이제 문체부 입장도 공약사항은 예. 독립된 외청으로서 관광청은 맞는데 예.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예. 세게 그런 것들을 이제 문체부가 밀지 못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이 공약한 것 중에 이행이 안 되는 공약들이 늘 어느 정부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 만약에 이 문제가 예. 어떠한 데서 장애가 있다 그러면 예. 그거를 돌파할 수 있는 정책적인 의제나 논리를 우리 스스로 개발하는 것도 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저희 1부 안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요거 얘기 조금 더 해야겠습니다. 예, 2부 첫 부분에서 이 얘기를 좀 더 하고 예. 그다음에 이어서 민영화 논란과 관련된 얘기들도 좀 진행을 하도록 하죠. 네. 저희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잠시 광고 듣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